풀파워를 하면 풀컵을 어려운 데 끌어넣는다. 티박스를 변경할 때 저희 팀도 따라다닌 것 같았거든요. 아 이건 정말. 자, 골프장 코스 관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국내 최대 규모의 골프장이자 연간 80만 명이 방문하는 스카이72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72 코스랩 본부 오션팀장 이영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션코스는 정말 명성이 자자한 코스인데요. 오션코스에 대한 좀 자랑 좀 해주실까요? 오션코스 하면 많은 분들이 LPGA를 떠올리실 텐데요. 2008년부터 18년까지 11년간 국내에서 최장 기간 LPGA 대회를 개최한 곳이 코스입니다. LPGA뿐만 아니라 KPGA, KLPGA 등 국내에서 변별력 있는 토너먼트 코스로 최적의 조건을 갖춘 코스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명성이 정말 자자한 코스인데요. 스카이72는 특별한 잔디가 숙제되어 있는 건가요? 네, 편히 이해하실 수 있게 양잔디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골프장은 보통 난제형 잔디, 즉 한국 잔디라고 불리는 잔디인데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양잔디가 관리가 좀 까다롭긴 하고 관리 비용 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왜 스카이72는 양잔디를 식재하는 건가요? 골프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부드럽고 푸신푸신한 잔디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고요. 특히나 44철 푸른 잔디에서 라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난 11월 열린 대회였잖아요.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에서 저는 화면으로만 봐도 푸릇푸릇함이 보였거든요. 같은 기간에 KPGA 대회도 열렸었는데 차이가 확실히 보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점이 바로 양잔디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잔디 중에서도 벤트그라스는 최고 초중인데요. 스카이72 하늘코스는 티 에어리어부터 그린까지 전홀이 벤트그라스로 식재된 국내 최초의 내륙 골프장입니다. 하늘코스는 뭐 말처럼 양탄자 같은 예쁘고 편한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네, 최근 오션코스도 한 단계 더 발전을 위해 페어웨이와 어프로치 존을 벤트그라스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네, 하늘코스에 이어서 오션코스까지 한 단계 도약하는 모습인데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코스 관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컵자가 부부싸움을 하면 홀컵을 어려운 데 뚫어놓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팀장님,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사실입니까? 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오해입니다. 절대 홀컵자가 기분 따라 바꿀 수는 없고요. 먼저 홀컵을 바꾼 이유는 그린 다밥, 즉 잔디를 계속 밟을 경우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위치를 바꾸는 거고요. 회원님들을 위해서 더 다각적으로 홀컵을 바꾸면 플레이에 즐겁고 재미난 거를 더 요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기준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장 길이는 물론 기상사항 그리고 그린 생육 불량 지역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세팅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홀컵, 즉 핀 위치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보통 그린에는 앞중 뒷핀으로 총 9개에서 10개 정도의 홀컵 운영 구역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구역 안에서 앞중 뒷핀으로 혹은 지그재그 등으로 각 코스별로 룰을 정해 홀컵자가 홀컵을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홀컵을 이동한 후 스카이72의 경우 티 에어리어의 홀맵에 변경된 위치, 핀 위치를 깃발과 같은 색상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홀컵은 어떻게 옮기는 건지 자료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 나누실까요? 일단 구멍을 만들었고요. 구멍을 만들고 해서 이제 떼장을 떼는 걸로 해서 컵을 다시 이제 안에다 넣는 걸 뜨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잘리는 거잖아요. 잘려 들어 그렇죠. 올려지는 건데 신기하네요. 아, 그래서 이제 홀컵을 꽂고 그 주변을 롤링을 마무리하고.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죠? 이거는 대메우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전에 썼던 골핀을 다시 대메우기를 해야지 원상태로 되는 모습이죠. 네. 여기서도 중요한 게 대메우기가 평탄하지 않으면 네. 회원님들이 퍼터할 때 요철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기존 지금 홀컵 안 한 잔디랑 동등하게 표시 안 나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감쪽 같은데요? 예. 네. 잘라진 선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예. 항상 이 티박스를 변경할 때 저희 팀도 따라다닌 것 같았거든요.
스카이치 시민은 고객님들을 따라다니면서 홀컵을 이동하지 않고 반대로 먼저 홀컵을 이동하고 변경된 홀 티 에어리어에 있는 캐디들에게 무전으로 위치를 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팀만 따라오면서 홀컵을 바꾸냐는 오해도 사실이 아니죠. 그렇다면 티박스는 어떻게 옮기는 건지 알려주세요. 볼까요? 저 많이 본 화살표인데 저게 어떤 화살표죠? 티마크 설치할 때 중요한 도구인데요. 네. 랜딩 존에다가 삼각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화살표를 설치한 다음에 양쪽에 티마크를 놓은 다음에 양팔을 벌립니다. 그러면 삼각을 이루어져서 그 안쪽으로 회원님들이 볼을 칠 수 있게 유도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린 위에 볼 마크가 생기면 즉시 수리기구로 떠올려주면 된다 이 말인데 사실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니고요. 그럼 볼 마크 수리는 매너 아닌가요? 물론 정확한 방법으로 수리를 할 수 있다면 권장하시지만 사실 골퍼들이 정확한 방법으로 그린을 수리하기엔 장비나 진행 등 여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린 수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국을 나 있는 상태고 보스핀 도구로 뒷부분을 해서 눌러준 다음에 네. 네, 반대로 핀으로 당겨주면서 그 파인 곳을 보호를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이 간단한데요? 네, 간단하지만 뭐 지금 인위적으로 뭐 한두 개씩 있는 거는 수리가 가능한데 이제 손님들이 많을 때는 뭐 워낙 많이 생겨서 구하기에는 많이 어려움도 있습니다. 뭐 스카이치 시비는 홀마다 항상 그린을 수리하는 인력분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고객님들께서는 편히 라운딩 하시고 그린 플레이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해를 풀어볼까요? 널따란 페어웨이, 특히 양잔디 페어웨이라면 디봇이 푹푹 날 텐데 이 넓은 페어웨이에 난 디봇은 기계로 관리하는 거겠죠? 그건 아니고요. 페어웨이 디봇은 100% 투작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 넓은 18홀 1개 코스도 아니고 72홀 4개 코스를 모두 봐요? 예, 네, 맞습니다. 자, 바로 이 디봇들입니다. 정말 골프 치러 가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디봇이거든요. 일단 흙을 뿌려주고 저렇게 발로 밟아줬는데요. 디봇 자국에 정확히 씨앗을 썩는 흙을 덮어줘야 하기 때문에 매우 세심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씨앗을 섞은 흙이었네요? 예. 처음 알았어요. 예, 그 디봇 자리에 씨를 뿌려서 다시 새로운 잔디를 올라오게끔 해서 계속 씨를 넣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갑자기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항상 기계로만 관리하는 줄 알았고 이렇게 수작업을 하는지도 몰랐고 또 잔디가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씨앗을 또 뿌려주는 건지 몰랐거든요. 다시 한번 반성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네요. 보통 뭐 디봇 수리에 대해서 많은 골퍼분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봇 수리요? 디봇을 낼 경우 떼장을 가져와 다시 덮고 발로 더 눌러주는 게 골프의 매너고 에티켓인데 네. 아직까지 이 부분까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디봇을 내면은 그냥 부끄럽다는 생각만 했는데 이렇게 떼장을 다시 덮고 지나갈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네, 바로 수리가 된다면 잔디는 다시 뿌리를 내려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디봇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다시 덮고 발로 꼭꼭 밟고 지나가도록 하겠네요. 저 이거 하나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벙커에 볼이 빠질 때 정리를 하는 게 당연한 매너지만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는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스카이72는 그린 피치마크 수리와 마찬가지로 벙커 역시 주기적으로 별도 인력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계로 관리하는 거면 골퍼는 따로 정리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벙커에 낸 자국은 반드시 정리하고 나오는 게 에티켓입니다. 내가 지나온 자국을 벙커 옆에 놓인 랫기로 비즈라듯이 평평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내 발자국을 랫기로 평평하게 지운다, 맞죠? 네, 맞습니다. 혹시 팀장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스카이72 코스팀으로서 언제나 고객님들께 최상의 잔디 컨디션을 제공해드리고 싶지만 스카이72는 전코스 한지형 잔디가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고온다습한 여름에 많이 취약합니다. 하지만 스카이72는 별도로 뭐 잔디 연구소를 운영하고도 있고
또 매년 경제 세미나를 통해 한층 더 나은 코스 퀄리티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계속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골프장 코스 관리에 대해서 알게 된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공부가 많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이 동반자들에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먼저 나서서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마무리 인사로 스카이 70이 많이 찾아와 주세요.